감염이 누누되고 엄마도 저혈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. 심리가 말하자면 물리학이나 똑같아요. 아, 이럴 때는 좋은 이렇게 부모님께서 아,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못하실 때 그럴 때는 이렇게 관찰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. 제 평생에 얘는 가장 드라마 같은 애인데 3월부터 6월달까지 4개월을 잤어요. 손 하나 깠다가 나고 잤는 애입니다.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옆에 있는 짝꿍한테 걔가 짝꿍이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대. 근데 제 초등학교 때 안 그랬어요. 그럼 네가 좀 써줘라. 별건 아닌데 이게 여기 뭐 1, 2, 3교시 중무심 4, 5, 6교시 나가심 오늘도 학교 안 나옴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학부모님 모시고 회의실에 차 한잔 대접하고 아버님, 그리고 아무리 관찰 옆에 짝꿍이 초등학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보고 계셔요. 그걸 여기 드리고 저는 교무실에 가서 뭐 했을까? 딴짓 했지. 그럼 아버님이 이걸 보신다면 그래서 돌려보시고 뒤로 돌려주세요. 네. 제가 저거 보여드리고 나서 다 봤더니 이미 상황 끝났어. 아버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본 거예요. 그러면서 아빠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. 이제 진단이 ADHD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6월까지는 치유가 되게 생겨가지고 볼펜을 들고 자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걸 칭찬했더니 그게 칭찬이라고 그 다음부터 수행평가를 참여하고 걔가 39명 중에 38등이었거든요. 고2 때 건대 컴퓨터 공학과 갔어요. 그랬더니 내 학기 풀로 A플러스를 맞아 기말고사 끝나면 나한테 성적도 와. A플러스 전부. 그랬더니 연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갔어요.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박사라고 저 아이 이렇게 우리끼리 학부모와 근데 저 아버님이 훌륭해. 아까 학부모 쪽에 사진 보셨을 때 거기 남자분 한 분 있었는데 보셨나 모르겠다. 그분이 훌륭하시대. 아버님이 그분이 나 커밍아웃 하셨어. 우리 애가 어린이 집단일 때부터 좀 이상했어. 그렇죠. 학부모님이 커밍아웃 해주시니까 내가 또 여유가 생기지. 우리 교과 담임들한테 다 그래요. 얘가 지금 약물 치료하고 있는 애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. 부탁이에요. 그럼 환자하고 싸우겠냐고 선생님. 선생님들이 너그러우시니까 자도 그냥 내버려 주시고. 그때 얘가 고3 졸업할 때 학교 정상 모범생 받았더라고. 그런 기적이 우리가 학부모와 한편이 되면 이런 기적이 나옵니다.